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건 취임 11일 만인데요. 이번 만남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예정입니다. 방한 이튿날인 21일에 있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장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도발 대응과 경제 안보, 국제사회 기여 방안이 3대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과 활성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동맹국이 핵 위협을 받았을 때 미국의 이른바 핵 우산 제공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채널입니다. 또한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에게 백신과 진단키트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억제력 강화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과 대응 방안도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 IPEF 관련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IPEF란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을 가로질러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의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체를 뜻하는데요. IPEF에 가입할 경우 반도체 등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다양한 나라와 공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난해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참여국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의제인 국제사회 기여 부문에서는 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 대한 지원,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포괄적 전략 동맹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랫동안 신의를 지켜온 한미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